안녕하세요. 음악 칼럼니스트 류태영입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교육부가 주최하고 환경 필하모닉이 주관하는 2020 온드림 교과서 음악회에 오셨습니다. 피아노, 현악, 현악 챔버, 목관 금관, 가곡,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 교과서에 수록된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는 음악회입니다. 오늘은 오페라 장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실 곡은 헨델의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리날도는 1711년 런던에서 선보인 3막 오페라죠. 울게 하소서 라시아 기호 피안가는 이 작품의 2막에 나옵니다. 리날도는 십자군의 영웅입니다. 그에겐 사랑하는 여인 알미레나가 있습니다. 둘의 사랑을 질투하는 여자 마법사 아르미다는 알미레나를 마법의 정원에 가둡니다. 이때 자신의 마음을 얻으려는 사라센의 왕 아르간테를 외면하면서 알미레나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울게 하소서입니다. 헨델이 사라방드풍으로 쓴 이 슬프고 애절한 노래는요, 카스트라토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파리넬리에 쓰이면서 알려졌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퍼하게 내버려 두세요. 나의 잔인한 운명. 난 자유를 열망해요. 괴로움으로 이 속박을 끊게 해주세요. 내가 받는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끔은 아무 말 없이 내버려 둬야 할 슬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울게 하소서 들어보시죠.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포근한 산들바람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곡이죠. 모차르트의 22곡에 달하는 오페라 중에서도 으뜸가는 걸작인 이 피가로의 결혼은요, 보마르쉐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오페라입니다. 피가로의 결혼의 전편격인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는 알마비바 백작이 바르톨로의 딸 로지나를 사랑해서 아내로 맡고 싶어 하는데 후견인인 의사 바르톨로가 재산에 눈독을 들여서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죠. 이때 백작의 시종이자 이발사인 피가로의 재치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요. 결국 백작이 로지나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부격인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세월이 흐른 상태입니다. 알마비바 백작이 피가로와 곧 결혼할 시녀인 수잔나에게 흑심을 품습니다. 알마비바 백작의 행동을 눈치챈 사람들은 백작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저런 해프닝을 벌이지만 결국 유쾌한 결론으로 막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죠. 포근한 산들바람은 산막에서 백작 부인과 수잔나가 부르는 이중창입니다. 수잔나와 백작 부인이 등장하고 백작에게 가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둘이 옷을 바꿔 입고 미래의 장소로 나가게 될 예정이죠. 백작 부인이 한 소절을 부르면 수잔나가 반복하면서 받아 쓰는 형식의 아름다운 곡이라서 편지의 이중창이라고도 불립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와서 유명해졌죠. 그럼 백작 부인과 수잔나의 노래 포근한 산들바람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이제는 못 나르리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피가로의 결혼 속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 중 하나죠. 등장인물 중에 케루비노가 있습니다. 이 케루비노는 10대를 갓 넘긴 미소년인데요. 케루비노가 집안에 있는 여자들에게 미소를 흘리며 다니는 것을 알아챈 이 알마비바 백작은 분노해서 케루비노에게 군대를 갈 것을 명합니다. 이제는 못 나르리는 낙심한 이 케루비노를 보면서 피가로가 아유 고소해 하면서 부르는 아리아죠. 전쟁터의 진흙탕 속을 헤매게 될 터이니 예쁜 미소와 예쁜 얼굴은 망가질 거란 내용입니다. 피가로의 익살스러운 노래 이제는 못 나르리 들어보시죠. Dai farfallone amoroso, notte, giorno, d'intorno girando, per bene manda riposo, a chi sembra lucido d'amore. Per bene manda riposo, a chi sembra lucido d'amore. Buon più avrai questi bei pennacchini, quel cappello leggero e galante,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quel vermiglio d'onesto color, quel vermiglio d'onesto color. Non più avrai quei pennacchini, quel cappello,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Non più andrai farfallone amoroso, notte, giorno, d'intorno girando, che vede quando al riposo da chi sembra lucino d'amore. Che vede quando al riposo da chi sembra lucino d'amore. Tra guerrieri può far pacco, tra mustacchi stretto sacco, schioppo in spalla, spalla e fianco, uso franco, un gran casco, un gran turbante, molto onor, poco contante, poco contante, poco contante. Ed invece del fandango, una marcia per il fango, per montagne e per valloni, certo di tromboni, di bombardi e di cannoni, che le balle in tutti i toni all'orecchio fan fischiare. Non mi avrai quei pennacchini, non mi avrai quel cappello, non mi avrai quella chioma, non mi avrai quell'aria brillante. Non mi andrai al pallone amoroso, notte, giorno, d'intorno girando, per bene quando riposo, a chi sembra d'uncino d'amor. Per bene quando riposo, a chi sembra d'uncino d'amor. Che rovino alla vittoria, alla gloria militar, che rovino alla vittoria,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잔니스키키 중에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코모 푸치니가 작곡한 오페라 중에서 일 트리티코,
즉 3부작이라는 연작이 있습니다. 외투, 수녀 안젤리카, 자니스 키키 이렇게 세 오페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중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자니스 키키는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편에 나오는 짧은 대목 남의 유언장을 가로챈 벌로 지옥에 떨어진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렌체의 부자 부오소가 죽고 나서 그의 유산을 둘러싼 유족들의 이야기죠. 재산을 탐내는 여러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떠들썩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했는데요. 이들 중 빛나는 젊은 남녀가 부오소의 조카 리누치오 그리고 자니스 키키의 딸 라우레타입니다. 이들의 사랑이 오페라 자니스 키키의 축이죠. 리누치오가 라우레타와 결혼하려면 친척들의 희망대로 상속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수도원에 기부하라고 돼 있는데요. 친척들은 스키키에게 유언장을 읽어보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아우성입니다. 스키키는 이런 집안에 딸을 줄 수 없다고 뻗팅기고요. 여기서 딸 라우레타가 나서서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가사는 이런 의미죠. 사랑하는 저희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는 베키오다리에 가서 아르노강에 몸을 던질 거예요. 제목에서는 효심이 느껴지는데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사랑에 방점이 찍힌 곡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들어보시죠.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조르주 비제는 음악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천재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걸작 카르멘은 등장인물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표현했고 구성이 탄탄합니다. 카르멘에서 비제가 사용한 이 스페인풍의 표현은요, 생생하고 정열적인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죠. 멜로디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라사테, 왁스만, 후바이, 쉐드린 같은 이 작곡가들이 이 비제의 선율을 바탕으로 작곡한 카르멘 환상곡이나 카르멘 모음곡이
사랑받고 있죠. 카르멘은 1820년경 스페인의 세비야를 무대로 삼아 전개됩니다.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집시 여인 카르멘을 둘러싸고 하사 돈 호세와 투사 에스카미오가 삼각관계를 이루고 사랑의 비극으로 끝을 맺죠. 하바네라는 일막에서 카르멘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기병대 중위 순이가와 부사관 호세가 도착하죠. 담배 공장에 여직공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몰려나오는데요. 그중 매혹적인 집시 카르멘이 유혹적인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하바네라입니다. 쿠바 아바나에서 유행했던 춤곡이어서 붙은 이름이죠. 사랑은 자유로운 새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때 당신은 날 조심하세요로 끝을 맺는 노래입니다. 카르멘은 춤을 추면서 돈 호세에게 접근합니다. 과감하고 도발적인 그리고 주도적인 여인 카르멘의 매력이 느껴지는 하바네라 들어보시겠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여자의 마음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주세페 베르디는 26곡의 오페라를 남긴 오페라의 거장이죠. 베르디의 17번째 작품 리골레토는 그 뒤에 발표된 라트라비아타와 더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르디가 빅토르 위고의 방탕한 왕을 보고 감명받아서 만든 오페라죠.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만토바 공작은 바람둥이입니다. 광대 리골레토가 애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여자를 유교해 오도록 명하죠. 근데 그녀는 애인이 아니라 딸 질다였습니다. 리골레토는 복수를 맹세하며 자객 스파라 푸칠레에게 공작의 암살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공작을 사랑한 질다가 공작 대신 죽고 리골레토는 딸의 죽음에 오열하죠. 여자의 마음은 군인으로 변장하고 스파라 푸칠레의 여동생을 찾아 주점에 들어선 만토바 공작이 변덕스러운 여자의 마음을 노래하는 익숙한 선율입니다. 베르디는 이 곡이 금방 온 세계에 퍼져나갈 히트곡이 될 걸 예견하고 무대 외에서는 연습 시간 외에는 절대 못 부르게 했다고 하죠. 초연 이튿날 아침부터 온 거리에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만토바 공작의 노래 여자의 마음 들어볼까요? 안녕.